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강원도죠? 네,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에 무엇이 있는지, 네, 그 목적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네.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네, 118420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1년 1월 1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4층까지 대지면적 네, 142평, 연면적 230평, 매가 현재 소유자 동의하에 네, 18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직영으로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최대 용자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네, 14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가 4억이면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어떻습니까? 네, 매달 꾸준히 네, 3천만 원씩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까 본 물건이 이제 678 네, 좀 길게 보시면 6, 7, 8, 9, 좀 짧게 보시면 7, 8월 달에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월 매출 6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모텔 황제가 수익률을 계산해 드릴 때에는 여름 성수기 매출 6천만 원은 배제하고 매달 그냥 1년 12달 3천만 원씩 나온다고 가정하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객실수 네, 25개. 주차장 다수가 가능하고요.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야 되겠죠. 네, 이때 이제 설치하려면 이제 강릉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해당 물건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용적률 건폐율이 일단 건폐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1965,620원에 해당되는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고요. 강원도 강릉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물건은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떻죠? 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해당 물건은 강릉역 있지 않습니까? 네,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네,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리모델링 예, 필요 물건. 네, 이렇게 여러분이 타이틀을 보시고 본 물건을 이렇게 브리핑 받아보시면 되겠죠. 네. 해당 물건의 우리자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억 최대 용자 14억을 받는다고 가정하시고요. 매매 가격은 18억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인수가 4억이죠. 네, 이 조건으로서 한번 이자 네,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초기 투자 자본 4억만 투자한다면 최대 용자 14억까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자율이 4.6%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냐면 6,44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한 달에 매출 3,000만원일 때 이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536만원씩 네, 이렇게 네,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모델링 전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비 매수인께서 아니 나는 그냥 리모델링을 안하고 현금 네, 4억만 투자해서 월 매출 3천만원만 누리겠다라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은요, 초기 투자자본 네, 4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네, 월 매출 3천만 원 중에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매달 1,1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이렇게 비율로 환산했다면 기대 수익률은 네, 33%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죠? 단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단 조건은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는 물건의 기준, 네, 모텔 황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토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월 매출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네, 한번 또 적어볼게요. 오토로 할 수 있는 물건의 기준은 네, 3,500만원이죠. 이거는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3,500만원, 네, 서울이든 경기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월 매출이 3,500만원이 이상 예, 나와야 오토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오토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33%씩 누리기 위해서는 청소 직원 네, 두 명만 이렇게 고용하시고요. 카운터 업무는 본인과 배우자, 기타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카운터 업무는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리모델링을 한다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될 것이냐? 네. 자기 자본 네. 4억에 리모델링 비용은 네, 4억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8억을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이 리모델링비 4억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월 매출, 리모델링 전에는 월 평균 매출이 3천만 원인데요. 리모델링을 한다면 월 매출 네, 4,500만 원까지 예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월 매출 4,500만 원이 나온다면 한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은 네,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리모델링을 한 후에 기대 수익률은요 37.5%입니다. 37.5%. 여기에서는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오토 운영이 가능한 수익률. 네,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2명, 총 4명을 고용하면서도 37.5%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뭐냐?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 그러면, 뭔가 하는 목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감은 잡으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텔 황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수익률이죠? 수익률. 나는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목적이죠. 본 물건을 가지고요. 예를 한번 들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본 물건이 수익률이 33%죠. 그런데 이때는 오토로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33%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후에 수익률이 37.5%죠. 네. 이때는 네. 오토 네. 운영이 가능한 이런 수익률이죠. 그러면 오토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3%와 오토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37.5%, 이게 비교 분석하기 어렵죠? 그러면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토로 운영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수익률은 과연 100%가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매출 3천만 원을 가지고 오토로 운영한다면 수익률은요, 한 15%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토로 운영하게 되면 37.5%의 오토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22.5% 상승하는가요? 수익률이 22.5%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네, 이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네, 매도 목적이죠. 매도 목적.
소유자께서 네, 부득이하게 모텔을 계속 보유할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빨리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18억에 팔면서 매출이 3천만 원 나오는 물건을 18억에 팔겠다. 이러한 물건과요. 예, 매매 가격이 예, 18억이고 예, 월 매출이 예, 3천만 원인 물건과 예, 매매 가격이 네, 22억인데 월 매출이 네, 4,500만 원인 두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두 가지 요건만 다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비 매수인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더 선호할까요? 네, 수익률이 바로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22억에 월 4,500만 원을 더 선호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더 많다는 거죠. 네, 많다는 거는 바로 매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목적일 때에는요, 내가 좀 급하게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네,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18억에 네, 리모델링비 네, 4억 투자하게 되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22억이죠. 그렇죠? 22억에 내가 팔겠다 그러면 쉽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한다는데 그거를 인정해 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18억에 네, 리모델링 한 시점이 올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4억이야 대한 가치가 남아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2억만 받는 겁니다. 2억. 네. 내가 보유 기간 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매도 목적이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시세 차익 목적도 아니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매도, 네, 모텔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러한 보유자께서는 한 2억 정도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해서 20억에 팔아야 되겠죠? 네, 20억에. 그렇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20억이고 월 매출이 4,500만 원인 물건과 매매 가격이 18억이고 월 매출이 3,000만 원인 모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20억에 4,5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모텔을 매수인은 엄청 선호하겠죠. 그래서 매도 목적으로 쉽게 처분할 수 있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시세차익이죠. 시세차익.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취득원가 이하로는 매매하지 않겠다. 나는 내 모텔을 안 팔리면 내가 보유하면 되니까 급하게 처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 보유자, 소유권자의 목적은 뭐냐? 18억입니다. 네, 18억에 매출이 3천만 원 물건을 내가 리모델링을 네, 사업 투자해서 네, 취득 원가가 20억에 4,500만 원짜리 물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그만큼 상승하죠. 네, 이만큼 내가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2억만 단순히 내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알파를 네,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시세 차익을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네, 이제 소유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수요량이죠. 수요량. 수요량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수요량이 네. 우리 이제 예비 매수인 입장으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리모델링 할 물건을 찾는 예비 매수인이 있겠고요. 네.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찾는 이제 예비 매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리모델링을 할 물건을 찾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호텔을 운영을 많이 했던 전문가분들이 선호하는 물건이고요.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찾는 분들은 이제 초보 AB 창업자.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리모델링 할 물건을 취득해야 더 많이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상승하겠죠? 네, 상승하는데, 전문가는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갈 수 있다. 네, 자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융자를 많이 받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한 달에 536만원씩 내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와, 매출이 이거 진짜, 3천만원 나오냐? 아, 매출 3천만원 나오다가 갑자기 매출이 한 1천만원 나오면, 내가 이자 내고 월급도 못 주고 큰일 나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있죠? 그런 리스크 플러스, 리모델링 할 물건이 갖고 있는 리스크까지 부담을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은 전에 말씀드린 리스크는 안고 갈 수 있으되 리모델링 할 물건이 갖고 있는 리스크까지는 나는 도저히 안고 갈 수 없겠다. 그래서 나는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나는 취득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된 물건은 어떻습니까? 검증받은 물건이죠? 지금 보유자가요, 이 시점에 2018년도 10월 달에 사업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월 매출이 3천만 원씩 이렇게 나왔는데요. 10월, 11월, 12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도래했을 때, 이때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우리가 공실이었겠죠?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바로 막 3천 몇백만 원 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3천만 원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지만 매출이 각각 오릅니다. 이제 3,300, 1월 달에 뭐 3,500, 2월 달에 뭐 한 3,700, 날씨가 좀 풀리니까 4천만 원 오르더니 4월달, 5월달에는 한 4,500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은 이렇게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그 리스크를 제거를 해준 거죠? 그러면 보다 안전한 물건이다. 그러면 초보 AB 창업자가 중기 시장에 많이 물건을 의뢰하시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의뢰를 더 많이 하시느냐. 중개 시장에서는요,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텔 전문 중개 시장에는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그들이 스스로도 많이 알아봅니다, 물건을.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시면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많은 찾는 분이 더 많다. 왜? 중개시장에는 초보 AB 창업자가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중개인의 어떤 조력을 받기 위해서 초보 AB 창업자가 수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이 더 많아야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물건 자체가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목적으로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수익률도 높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더군다나 내가 시세 차이까지 누리면서 서로 산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죠. 현실에서는요,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요건에 부합해도 리모델링을 하겠다. 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 개별성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요건만 충족되면 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 요건 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만 충족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수익률까지 높이고 있는데 시세 차익까지 누린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내가 수익률도 포기하고 시세 차익도 포기하고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보실 때 리모델링이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는 매출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또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카드 매출의 비율, 소셜 매출의 비율, 현금 매출의 비율,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모텔을 운영하게 된다면 몇 프로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시장성의 타당성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모텔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강원도 강릉에 입지한 초역세권에 입지한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